예, 안녕히 주무셨어요. 6월 23일 화요일 5분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반, 너비가 한 자반, 높이가 한 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금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예, 출애굽기 25장 말씀은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십계명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 또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25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과 좀 다르죠. 근데 성막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은 성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 근데 실은 성막은요, 이스라엘 지정이 실은 거의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12지파가 진행을 하게 하거든요. 그 중에 정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막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거룩한 텐트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텐트가 그 가운데 있어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어떠한, 실은 여기 뭐두 자반, 한 자반, 노브 나오는데 궤, 다른 게 아니라 박스를 만든 거예요. 성막에 어떤 그 텐트 안에 가장 중심에 어떤 박스가, 거룩한 궤가 있어요. 근데 그 궤에 대해서 뭐 여기에 보면 순금으로 만들고 잎이라는 건 실은 이제 나무로 만든 데다가 도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리를 만들어라. 뭐 고리를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어릴 때 이거 막 손으로 그려가면서 그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그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 채는 뭐냐면 이 성막 자체가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동할 때이 거룩한 이 박스도 성궤도 이동을 해야겠죠. 그걸 이동할 수 있는 그 채요. 그채 같은 경우도 금을 입히래요. 그리고 나서 그 채를 그 고리에 끼운 거예요. 그 박스 안에 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이 부분입니다. 그 채들을 고의 괴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빼내면 안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동할 땐 당연히 그뭐 무겁기도 하고 함부로 손대면 안 되니까 이동용 그 채를 꼽아야겠죠. 그런데 이동할 때만이 아니라 멈췄을 때도 채를 그대로 꼽아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거룩한 궤를, 거룩한 박스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성소는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정중앙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다? 실은 성궤가 있어요. 근데 그 성궤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실은 내용물이 그다음 16절에 짧게 하나 나와요. 증거판이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왔던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제 새기게 해주신 그 십계명에 하나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몇 가지가 더 들어가죠. 아직은 그 일들이 있기 전이니까. 근데 실은 이 성궤는 이 박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뚜껑이요. 그걸 지성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뚜껑 얘기는 내일 염세호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성막의 정중앙에 있는 성궤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실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신앙의, 예전 신앙의 중심은 어떤 우상 신상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신상을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그 우상이 우리 집을 지킨다고 믿은 거죠. 차에 달아 놓으면 차를 지킨다고 믿는 거예요. 복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뭐 진영의 정중앙에, 성막의 정중앙에 성궤가 있지만 만지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삶의 정중앙에 있는 그 성막의 정중앙에 있는 성궤에도 실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 내 시간의 중심에, 또 내가 살아가는 뭐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의 중심에, 내 삶의 목적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실은요, 이 성궤라는 거, 성막 만드는 얘기 앞으로 굉장히 길게 나와요. 출애굽기 일단 여기서 좀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다른 건 아니요. 정중앙에 우리가 만질 순 없지만, 하지만 이미 선포된 그 말씀들,
하나님의 법들, 그게 정말 너희 삶의 정중앙에 있는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아침에 혹은 저녁에 이 오분 묵상을 보시고 쓰신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린 크리스천들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오늘은 그것을 물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질 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법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거 참잘 보셨죠? 손으로 묵상 잘 시작하셨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톡으로도 주시고요, 밴드에 올라가는 영상에 댓글로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5분 묵상으로, 또 손으로 묵상은 손으로 쓰므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생각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묻겠습니다. 주님 대답하여 주실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한올이, 한올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